서초 동작 관악구에 새해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신년 인사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강조한 분야는 역시 경제정책이었는데요. 각 구청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어떤 구상들을 갖고 있는지 박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0.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양재천길 상권 로컬 브랜드 사업에 3년간 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초동에 청년센터를 설립하고 AI 기술 교육,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연구시설이 자리한 양재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AI 미래 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다시 한번 공유했습니다. 양재동 일대를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대표 ICT 산업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AI 특구와 서울시가 지정하는 ICT 특정개발 지능지구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양재 AI 미래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전담할 동작구민 취업안내센터의 출범을 알리며 숭실대, 중앙대 등 지역대학과 함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기업들을 돕기 위한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일자리 취업 준비부터 재구입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대상 취창업 경보방면을 개최하고 동작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은 물론 AI 등 미래 테마 사업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에 실질적 도움되는 직업훈련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요 골목 상권 10곳에 4년간 3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자생력을 갖춘 상권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올해 1만 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임기 안에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지원펀드 조성과 신생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임기 내에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각 지역의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었던 새 구청장의 새해 인사말. 신년사에 담긴 비전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를 모읍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